지금이 6월이 맞는 건지 달력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많은 곳들에서 올 최고 더위가 나타나면서 펄펄 끓었는데요. 경기도 양평이 비공식적으로 37.3도까지 치솟아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전주 35.4도, 서울 34도로 이맘때 평년 수준을 5도 이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래도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면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밤이면 비구름대가 전국으로 확대돼 수요일까지 비를 뿌릴 텐데요. 수요일 밤까지 내륙에 적게는 10mm에서 많게는 60mm, 제주도엔 70mm가 넘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며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때이르게 기세를 올리던 폭염은 급격하게 힘이 빠집니다. 내일 최고기온 서울 기준 29도가 예상되고요. 이후 수요일은 24도로 오늘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